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늘 잘 지내고 있어요. 맞아요. 네. 벌써 이렇게 7월이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 막 방학도 하고 휴가도 가고 그럴 것 같아요. 아, 뭐. 혹시 그런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한 적이 있나요? 어? 그쵸 그쵸. 생일, 네. 생일 파티 하고 생일, 말 때. 아니 저는 그냥 요즘은 손님을 초대하지 않아요. 아, 더워서. 아, 네. 아, 저도 뭐 요즘에는 아니고 생일날 한번 다 같이 불러가지고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와, 파티했네요. 네, 그러네요. 파티. 아니 언니는 저는 최근에 이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불러서 초대를 했는데 네. 초대한 사람들이 음식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막 음식이 모자란 적이 있었어요. 어쩌나. 아, 그래서 밖에 가가지고 다시 막 사왔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언니 음식 솜씨가 좋은 거 봐요. 진짜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막 먹을 게 모자라서 놀랬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를 막 보러 와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고 싶어가지고 빨리 가서 사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었던 사건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길래 그래요? 바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5,000명 함께 식사를 했던 이야기예요. 에? 와 진짜 많은 사람인데요? 근데 언니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언니 모였나요? 당연하죠. 그때는 코로나 이런 거 없었겠죠. 아. 그래서 진짜 많이 모였나봐요. 아, 맞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이야기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계속 막 쫓아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다원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식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옆에 있는 제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면 빌립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어가지고 계산을 되게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빌립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돈 주고 사와야 되지요. 빌립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일하고 해도 이 사람을 전체를 먹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근데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지금 어떤 꼬마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지금 주었어요. 이거를 같이 나눠 먹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몇 개가 들어있었을까요? 도시락. 애기가 먹는 거면 뭐 조금 들어있겠죠. 맞아요. 엄마가 이제 싸주셨는데 그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어요. 어린이가 많이들 먹네요. 보리빵이 얼마나 한 걸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보시고 또 그 도시락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에게 주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몇 명 먹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니까 7명? 반으로 잘랐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언니 놀라운 사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심지어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락통에 담았는데 그 몇 개가 남았는 줄 알아요? 바로 12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12개의 도시락통이 남았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왜냐면 보리떡 5개와 맛집 가서 사온 거 아니에요?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많이 먹고도 남은 양이 12강주리가 넘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은 마트에 가서 이렇게 사온 게 아니라 기도로 기적을 베푸셨구나. 언니 진짜 예수님 짱 멋져요. 그쵸.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 바구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라고 해요. 오병 떡병자.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 커트.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바구니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오늘 언니들이랑 이 접시 안에다가 이 접시 접시 나눠줄 거예요. 네. 여기에 언니. 네 여기에다가 같이 오늘 물고기랑 또 보리떡
김밥을 우리가 여기다가 그려가지고 오린 다음에 여기다 넣을 건데 전 어떤 거 좋아하냐면 김밥도 좋아하고 유부초밥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기다가 그려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집에서 그려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음식을 그리라는 거죠 언니? 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린 다음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커도 옆에 있어요. 그래서 꾸며서 멋진 도시락 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유명이와 바구니를 만들기 시작! 시작! 자, 저는 이거를 예수님이랑 같이 나눠 먹을 거예요. 그래서 막 예쁘게 꾸밀 거예요. 요즘에 꽂힌 고르곤졸라 치즈 피자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언니 초밥을 만들어 볼게요. 오, 더워서 혹시 상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먹어야 되겠어요. 저는 맛있는 유부초밥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치킨 좋아하죠? 치킨. 치킨도 만들어 볼까요? 치킨도 좋겠네. 연어 초밥이네요. 딱 알겠어요. 어, 고마워요 언니. 딩동댕동. 언니 저는 물고기 대신 참치를 넣었어요. 우와 맛있겠다. 참치 초밥.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나눠준 보리떡 먹은 사람들하고 물고기 먹은 사람들을 평생 예수님을 못 늦었겠어요. 오,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접해 준 거니까 그죠?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보리떡하고 먹고. 그럼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달라가면 되겠다. 아, 더 맛있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천국엔. 저는 포도도 좋아해가지고 일단 포도도 줄게요. 전 피자 한 판. 언니, 저는 보리떡 다섯 개를 그려봤어요. 우와! 네. 포도 언니 정말 먹음직스러운 보리떡이에요. 고마워요. 나 블루베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조금밖에 없지만 기도하시면은 예수님이 5천 명을 더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늘어나면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수박도 좋아해가지고 입이 마르니까 전 사이다도 나중에 여기다 바구니 같이 만들려면은 이렇게 모두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더 예뻐요. 친구들 집에서 다양하게 바구니 만들어보세요. 알겠죠? 네. 짠. 짠.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저는 초밥과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를 만들어봤어요. 저는 포도랑 유부초밥, 수박이랑 그리고 물고기를 만들어봤어요. 아, 저는 여기 피자랑 시원한 음료수 만들었어요. 와.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각자 멋진 이렇게 광주리를 만들었을 텐데 엄마한테 소개도 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소개해줘가지고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었던 기적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언니들도 알려주세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하트. 우리 친구들도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내요, 언니?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보자. 다음에 또 만날까요? 그럼 모두 안녕!